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체형별 인생 슬랙스 고르는 법인데요. 예전에도 체형별 슬랙스 컨텐츠를 제작하긴 했었는데 벌써 3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트렌드도 바뀌고 와이드 핏도 점점 다양해지다 보니 한 번쯤 한 끗 차이로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정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슬랙스는 캐주얼한 데이트룩에도 오피스룩에도 잘 어울리는 만큼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슬랙스 고르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슬랙스를 고르기 전에 키에 맞는 기장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기장을 구성하는 요소 첫 번째는 미디.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죠. 바지의 총기장은 미디와 인신 길이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페리니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형, 미디가 길면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데 왜 나는 짧아 보일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미디가 길어지는 게 사타구니 쪽으로 길어지면 배기핏이라고 해서 일명 똥싼바지라고 하죠. 다리가 짧아 보이는 핏이 연출이 되는 바지입니다. 미디가 길어진 만큼 인신 길이가 짧아지니까요. 반대로 미디가 배꼽으로 올라오는 부분으로 길어진다면 그건 하이웨스트 핏이라고 전체적인 총기장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짧은 게 고민이라면 미디가 길고 하이웨스트로 된 핏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하이웨스트의 단점으로는 하복부를 조이기 때문에 아랫배가 나오신 분들이 착용을 하시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둘 중 하나를 포기를 하던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랫배를 관리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엔 요즘 트렌드대로 기장을 맞추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자신이 원하는 느낌에 따라 바지 기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기장을 선택할 땐 꼭 수선까지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크롭 기장은 28 사이즈 기준으로 92에서 94cm 총장을 가지는데 여기서 허리가 2인치씩 커질 때마다 총기장이 1cm씩 길어지는 편이죠. 내가 만약 수선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다리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총장을 기준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기장이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꼭 수선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델리스트가 의도한 핏이 있기 때문에 구부 기장으로 나온 팬츠를 10부로 입으면 밑단이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핏을 바지 모델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퍼드 히든 밴딩 크롭 슬랙스라면 테이퍼드 핏에 크롭 잘랐다는 뜻이니까 보통 구부 기장을 뜻하죠. 키가 작은 편인 저도 대부분의 핏에서 2에서 3인치까지는 핏 망가지는 게 없이 수선에 무리가 없었으니까 꼭 수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디가 길고 짧고 배기 핏이냐 하이웨이스트 핏이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총장 길이도 달라지니까 꼭 착용한 상태에서 기장감을 재는 걸 추천드려요. 잘못 수선했다가 바지를 버려버리게 되면 아까우니까요. 물론 비슷한 미디 길이와 핏을 가졌다면 그 바지를 레퍼런스 삼아 인심의 길이를 측정해서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선 기장을 잴 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요. 바지 기장을 밖으로 접지 마시고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야 수선 후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구부 기장이라면 취향에 따라 복사뼈가 보이게 수선을 하시거나 복사뼈 절반을 덮는 기장감을 추천드리고요. 세미 와이드 핏의 10부 기장감이라면 맨발 기준으로 땅에서 1에서 2cm 올라오게 수선을 하시면 신발을 신었을 때 브레이크 없이 딱 알맞은 핏이 연출이 됩니다. 요즘 슬랙스를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와이드하게 끌리는 기장감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플레어 핏의 10부 기장 느낌을 내주시려면 맨발 기준 2에서 3cm 정도 발핏에 기장을 맞춰주시면 신발을 신었을 때 자연스러운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굽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 활용하면 좋은 핏이죠. 굽까지 다리 길이로 인식되어서 비율이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체형 커버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파트부터는 운동을 많이 해서 허벅지가 많이 두껍다거나 오다리, 오리궁디, 숏다리처럼 커버하고 싶은 체형적인 단점들을 가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와이드 핏이 유행을 하면서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턱이 잡힌 바지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플리츠라고도 하고 턱이 잡혔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테이퍼드 핏이나 와이드 핏 중에서 허벅지 쪽에 풍성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넣게 되는 디테일인데 체형과 정말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주름이 잡힌 만큼 허벅지와 엉덩이에 여유를 주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클래식에 어울리는 디테일이지만 요즘 와이드 핏이 유행을 하면서 최근에는 캐주얼하게 활용해도 무방하죠. 턱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허리보다 엉덩이가 크고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에게 좋습니다. 요즘 헬스로 몸을 가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허리는 얇고 허벅지가 두껍고 힙업된 분들, 그런 분들이 턱 팬츠를 활용하면 베스트죠. 턱 팬츠의 추가적인 특징이라면 더 높은 미디를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하이웨이스트로 배꼽에 가깝게 착용을 하기 때문에 키작남 분들이 턱인에서 착용을 하시면 비율 좋게 연출할 수 있는 디테일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앉고 일어나는 등의 활동적인 움직임에 적합한 편이고요. 주머니에 많은 걸 수납해도 실루엣이 잘 망가지지 않아 주머니 활용도가 높은 분들께도 좋은 디테일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턱 팬츠는 보시감 있고 단단하고 터프한 느낌보다는 드레이프성 있고 차르르하고 드레시한 느낌이 더 우아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서 체형에 맞는 분들은 제대로 즐기시면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허벅지 쪽에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을 때 우턱 팬츠라고 부르고요. 복부와 허벅지, 엉덩이 쪽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골반 라인 쪽에 슬림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팬츠예요. 나는 슬림한 실루엣을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팬츠고요. 엉덩이나 허벅지가 우람하신 분들, 다리가 두꺼운 체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착용했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엉덩이를 먹어버릴 염려도 있거든요. 그리고 허벅지에 맞추다 보면 허리가 남아서 수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왕 턱 팬츠를 설명드리는 김에 이탈리안 턱 팬츠와 잉글리시 턱 팬츠의 차이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탈리안 턱 팬츠는 허리의 주름을 바깥쪽으로 잡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이는 팬츠들이 보통 이렇게 잡히며 이태리에서 유래한 테일러링입니다. 바깥쪽에서 개방되어 허리부터 골반, 허벅지까지 굴곡지는 풍선 같은 실루엣이 나오죠. 반대로 잉글리시 턱 팬츠는 허리의 주름을 안쪽으로 잡는데요. 안쪽 주름은 입었을 때 비교적 슬림한 느낌을 만들어주죠. 주름의 그림자가 시선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디테일이고 턱이 있지만 슬림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 알아두시면 도움되겠죠? 지금까지는 골반이나 엉덩이, 신장 같은 부분을 중점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체형적으로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것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른 다리, 허벅지가 부각된 말벅지, 종아리가 부각된 무다리, 전체적으로 두꺼운 다리, 이렇게 네 타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베이직한 테이퍼드 핏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테이퍼드 핏은 점점 좁아지다 라는 뜻으로 허벅지는 여유가 있으면서 종아리는 점점 좁아지면서 신체 라인을 드러내는 핏을 뜻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테이퍼드 핏은 대부분 슬림 테이퍼드 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벅지가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른 다리이신 분들이 주로 잘 어울리는 핏이고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 그런 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밑단이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다리 타입이나 다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캐롯 핏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당근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통은 원턱에서 투턱 정도 깊게 잡힌 게 특징이라서 허벅지에 더 큰 여유가 있습니다. 마른 다리가 활용해도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허벅지가 더 두꺼운 체형이라도 편하게 착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밑단은 좁기 때문에 종아리가 두껍거나 전체적으로 다리가 두꺼우신 체형은 착용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가장 스탠다드한 핏이죠. 세미 와이드 핏. 요즘은 10% 많이 입고 있고 일자로 신발까지 쭉 떨어지는 핏인데요. 다리가 굉장히 두꺼운 체형이 아니라면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가장 스탠다드한 핏감이죠. 다리가 말라도 마른 대로 체형 보완을 해주고 허벅지가 두꺼워도 종아리가 두꺼워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와이드 핏입니다. 전체적인 신체의 굴곡을 다 가려주는 핏이기 때문에 웬만한 체형에게 다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편하면서도 스타일링하기 쉬운 와이드 팬츠에 저도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마른 체형이 착용해도 다리를 커버하기 좋고요. 저처럼 키장남이 활용해도 턱 인해서 착용을 하면 체형적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다만 허리와 골반이 두꺼운 체형의 경우에는 밑으로 부하게 떨어질수록 조금 더 뚱뚱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밑단이 좀 좁아지는 캐롯핏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체형별 인생 슬랙스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동안 바지를 고르는데 고민이 있으셨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